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곳은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드론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드론 솔루션이라 하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드론을 이제, 저희는 이제 제조를, 드론을 만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드론은 예를 들어서 DJI라든지, 좀 보시면 수소 드론이라든지, 네네. 그런 드론들을 하고 연결할 수 있는 드론 자동 비행 앱을 만들고요. 네네. 그 앱을 기반으로 해서 관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관리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처리 시스템까지 저희가 전체 일체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된다는 게 가장 장점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원격 제어와 관련된 부분들도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것만은 가장 장점이다, 특별한 점이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툴을, 여러 개의 툴을 가지고 써서 이렇게 조합한다 그러면 저희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제조를, 드론을 만드는 것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업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편리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네요. 네, 앞으로의 혹시 계획도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에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 ODA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벡이나 다른 이제 미국, 호주 뭐 이런 쪽에 산불과 관련된, 산불, 산사태, 병해충이나 어떤 산림재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해외 쪽 진출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네. 많은 요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듣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체라든지 기관을, 공공기관하고의 컨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기업이 되길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